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덕베이스의 신나는 리듬 덕질 8분의 6박자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8분의 6박자는 한 박자에 8분음표 3개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, 4분의 2박자랑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리듬인데, 그래서 덕베이스에서 이런 리듬도 기본적인 걸 연주할 수 있게끔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. 기본적인 베이스 8분의 6박자 패턴을 4가지 정도 수록을 했고요. 그리고 그 파트별 팁을 통해서 어떻게 연주해 나갈 수 있는지, 또 어떤 8분의 6박자 느낌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8분의 6박자 곡이 주는 그런 매력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MR을 보면은 색소폰이나 피아노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재즈틱할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스럽기도 하고 블루스스럽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